기초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주의 멋을 내자. 기초 테크닉. 여러분들이 기초 테크닉을 알아야지 그 음악에 생기를 더 불어넣을 수 있고, 더 다이내믹을 더줄수 있고, 음식으로 따지면 더 향과 그다음에 맛깔 나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주의 그 멋을 내기 위해서는 꼭 기초 테크닉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해머링, 풀링, 해머링 앤 풀링, 풀링 앤 해머링, 슬라이드, 비브라토, 초킹, 오어 밴딩이라는 건데, 네, 초킹 앤 비브라토 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머링부터 해보면요. 자, 연결 폼은 여러분들 요 아재 폼과 디카 폼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재 폼부터 연습해 볼게요. 자, 템포 60에 두시고, 자, 해머링 주법을, 폼은 여기 타박고에 보고 계시는 것들이 아재 폼이에요. 아재 폼, AGE 연결하는 폼이죠. 폼으로 음표별로 연습을 하는데요. 자, 처음에는 천천히 4분음표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4분음표죠. 4분음표로 먼저 해머링. 해머링이란 것은 피킹을 한 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줄로, 다른 손가락으로 줄을 내리쳐서, 해머로 내리치듯이 쳐서 소리를 피킹한 것처럼 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분음표로 합니다. 8분음표로 피킹을 한 번, 소리는 두 번. 왜냐면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판을 해머로 내려치듯이 내려쳐서 소리 내는 주법이다 해서 해머링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머링 온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표별로 하니까 3연은 각줄에 피킹을 한번. 자, 그 다음에 16분음표로 해보겠습니다. 16분음표도 다음에는 6연음 토마토 토마토 두 개,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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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18연음 32분음표죠. 칙칙폭 칙칙폭. 자, 이렇게 하면 속주가 더 편해집니다. 이 해머링을 하면 셋넷. 그렇죠? 왜냐면 피킹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해머링 손으로만 하니까 피킹이 많이 쉴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8음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풀링을 들어갑니다. 이제 풀링, 풀 잡아 당기다, 당기다입니다. 아래로 줄을, 나머지 먼저 잡고 있던 줄, 손가락이 뛸때 아래로 잡아채듯이, 당겨서 내려치듯이, 낚아채듯이 하면 그 밑에 아래 누르고 있던 음이 소리가 납니다. 자, 해머링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먼저 위에 포지션을 누르고 아래 포지션도 잡고 있어야 되겠죠. 타박고 보시면,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35가 아니라 53, 53, 75, 75,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링 해보면 53 75 8분음표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 3연음도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론을 몰라도 이 폰만 익혀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좋은. 그래서 이 풀링, 일단 지금 기초 테크닉 풀링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 폼은 아재 폼으로 AGE 연결하는 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16분음표 세네 끝은 아무 데서나 끝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연음 번마다 또마또 세네 자, 그 다음에 32분음표 8연음 칙칙폭폭 칙칙폭폭 세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링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해머링 앤 플링 뭐냐면 컨비네이션이죠. 먼저 피킹을 치고 내려쳐서 소리를 내는 게 해머링. 그 다음에 플링은 피킹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낚아채서 잡아당겨서 줄을 낚아채서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낚듯이 당기는 거죠. 그러 내리듯이 이렇게 내리면 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피킹을 한 번이면 소리는 하나, 둘, 세 개가 나는 거죠. 한 번에 음이 세 개. 하나, 해머링, 플링. 그래서 이거를 해머링 앤 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보 나와 있는 대로 지금 16분음표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음표별로 연습하시면 돼요. 8분음표로 하면 해머링 플링 해머링 해머링 플링 해머링 해머링 플링 해머링 피킹 해머링 플링 해머링 피킹 해머링 플링 피킹 해머링 플링 해머링 피킹 해머링 플링 피킹 한 번이지만 소리는 여러 개낼수 있는 아주 유용한 주법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16분음표로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거 아닌데. 16분음표로 해머링 앤 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6연음으로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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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는 8분음표죠. 아, 8연음, 32분음표. 70번, 70번. 자, 한 번만씩 소리가 들리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링 앤 해머링. 자, 이건 반대예요. 먼저 위에 손가락 위에 포지션을 먼저 잡은 다음에 피킹하고 풀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머링. 그래서 풀링 앤 해머링입니다. 해머링 앤 풀링의 반대죠. 치고 풀링 해머링 풀링 치고 해머 풀링 해머링 풀링 치고 풀링 해머링 풀링. 이거를 여러분들이 음표별로 연습해야 돼요. 저는 8분음표부터 해볼게요. 시작. 풀링 해머링 풀링 풀링 해머링 풀링 치고 풀링 해머링 풀링 치고 풀링 해머링 풀링 3연음으로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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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왼손 손가락은 1번하고 3번만 일단 이 폼에서는 나오죠. 그 다음에 16그룹표 그 다음에는 6연은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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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마지막 8연은 칙칙폭폭 두개 해서 풀링 앤 해머링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여러분들 미끄러뜨리는 거죠. 자, 슬라이드는 음표별보다는 손가락별로 연습하시면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음표를 막 8의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표는 8분음표와 4분음표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 손가락이 지금 왼손 손가락이 4개잖아요. 4개 중에 1, 2, 3번 줄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손가락을 자 3번 손가락부터 한 번씩 하고 그 다음 2번 손가락으로 한 번씩 하고 1번 손가락으로 한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리산도랑 슬라이드랑 헷갈리는데 글리산도는 어떠한 의미 특정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줄을 미끄러뜨린 거를 글리산도라고 하고 슬라이드는 두 음이 분명히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두 음을 미끄러뜨려서 움직이는 걸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아까 그 아재 폼을 연결해서 이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자, 8분음표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3번 손가락으로 먼저 정확하게 타겟음과 시작음과 끝음이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슬라이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한 번이겠죠. 나머지 미끄러뜨리고 자,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슬라이드 상행이 있는가 하면 슬라이드 하행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손가락부터 5, 3, 5, 3, 7, 5, 7 마지막 음이 정확하게 계속 울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손가락 손가락으로 아래로 슬라이드하는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슬라이드는 두 음과 음 사이를 미끄러뜨려서 내는 주법인데 피킹은 한 번만 하고요. 상행이 있고 하행이 있다. 상행을 1, 2, 3번 손가락, 하행도 1, 2, 3번 손가락별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브라토가 있습니다. 자, 비브라토. 사람 목, 노래할 때도 바이브레이션이 있듯이 기타에도 이렇게 떨림을 내주는 비브라토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로 우리가 감정 표현도 할 수 있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폼은 똑같아요. 아재 폼, AG 폼을 가지고 연습합니다. 자, 이 파형 울림이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음표별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으면 좋아요. 파형을 따라다라다라 따라다라다
들리세요? 둘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리고 비브라토 할 때는 이 손목이 힘이 손목을 돌려서 주르 내려 이렇게 내린다 생각하시고, 손목과 이 손가락으로 같이 이렇게, 그리고 3번 손가락을 눌러서 하지만 나머지 이 두 손가락이 같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표별로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다다다 8분 음표죠. 그 다음에는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6연음 아니 3연음 그 다음에 4분음표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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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같아. 자, 비브라토도 음표별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8번 음표. 아. 다음에 4면을. 그다음에 16번 음표. 그다음에 뭐 더 빠르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비브라토를 자유롭게 그 파형을 만들 수 있어야 그 감정 표현이 더 섬세하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마치 뭐 강하게 할 때 A가 있고 또 약하게 이렇게 걸 때가 있듯이 그러면 더 감정 표현이 되죠. 그런 것처럼 비브라토를 음표별로 연습을 한다 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연습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 연습하실 때 연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천천히 8분 음표로, 그 다음에는 좀 더 파형을 좀, 그 다음에 3면은, 그 다음에 16분 음표, 그 다음에 6면은 다음에 빠른 거는 막 되게 하기 힘들죠. 그런 거는 뭐 그냥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바꾸는 거예요. 치면서 내리게도 했다가 갔다가 또 점점 빨라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섞어서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킹, 밴딩 혹은 밴딩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에요. 초킹, 줄을 잡아 끌어올려서 소리내는 주법을 말하고요. 밴딩도 줄을 밴드 늘려서 하는다 해서 같은 의미입니다. 초킹, 어떤 분은 초킹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밴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테크닉을 구사하는 건 똑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을, 자, 아까 그 아재폼으로 아재폼을 이용해서 또 초킹과 밴딩을 할 텐데요. 초킹은 3에서 5의 음정을 내는데 줄을, 자, 6번 줄 같은 경우는 끌어내려서 3에 있던 음을 5음까지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3, 5 할 때 이렇게 또 3, 5. 자, 여기서 8분 음표로 나왔죠. 8분 음표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 7. 자, 초킹을 할 때, 밴딩을 할 때 주로 3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3번 손가락으로 먼저 연습을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
뭐 1번 손가락은 뭐 하기 힘들어서 거의 안 쓰는데요. 3번, 2번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줄은 줄을 아래로, 5번 줄도 줄을 아래로. 왜냐면 5번 줄로 하면 위에 줄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그다음에 4번 줄은 아래에도 해도 되고 위로도 해도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주로 아래로 합니다. 뭐 때로 위로도 하긴 하는데요. 주로 그다음에 3번 줄부터 무조건 위로. 자, 제가 지금 초킹 비브라토를 하는데요. 일단 초킹 연습할 때는 계속 롱톤으로 음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먼저 그 다음 음을 쳐보는 겁니다. 그다음 초킹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박자 정도 멈춰줍니다. 셋, 넷, 이렇게. 그다음에 계속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데요. 단지 초킹을 여기는 반박 뒤에 하냐, 반 이렇게 하냐, 아니면 아래는 빨리 바로 올리냐 이 차이인데요. 이렇게 반박, 딴딴 반박 뒤에 올리는 게 있고 바로 올리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좀더 빨리는 빨리 올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나는 반박 뒤에 올리냐 아니면 바로 올리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비브라토는 빼시고 바로 내리는 거죠. 바로 이 음이 나도록 그다음 음이 바로 이렇게 나도록 5분 줄을 눌러서 7플랫 음을 내는 건데 바로 내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한네 박자 정도 오래 멈춰주신 게 습관 드릴 때 좋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통기타 같은 경우는 줄이 굵기 때문에 토킹이 1, 2번 줄 이에는 참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뭐이 테크닉을 쓰려고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손이라든지 기타가 상합니다. 그래서 주로 통기타는 약간 제약이 있다. 굳이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줄의 장력을 게이지를 낮춰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초킹 앤 비브라토. 그러니까 밴딩 앤 비브라토라고 초킹한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가는 초킹, 바로 올리는 거, 반박 전에 올리는 거, 초킹, 비브라토, 비브라토도 음표별로 있다고 했죠? 빨리 하는 거, 늦게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느리기도 했다가 빨리도 했다가 자 이런 것들이 초킹 비브라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줄씩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시전에 적용을 하면 이런 테크닉들을 안 쓰면 계속 기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딱하게밖에 안 들려요.
가죠. 네, 똑같은 음을 이거 칠 때도 비브라토도 걸고 슬라이딩도 걸고 해머링 플레이 비브라 이거 가는 대신에 이 토킹으로 하면 더 끈적이죠. 비브라토 거는 게 비브라토 비브라토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레미를 쳐도 만약에 테크닉 없이 이렇게 친 거랑 테크닉 들어가면서 친 거랑은 아주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생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